이거는 조이맥스 300 16년식인가로 알고 있어요. 이렇게 스프링이 달려 있는 거는 텐셔널이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 텐셔널 원리를 내가 한번 보여줘야겠다. 아, 이제 안 보여줘. 아니 뜯어야 돼 형. 이게 뜯어야 돼. 이게 뜯지 않으면 이거 수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아. 깜빡했다. 이 텐셔널이 들어가는 집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끔 잘 확인을.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주면 이게 쑥 나와. 이게 다 나온 거야. 다 나오는데 여기를 살짝 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. 그래서 여기를 밀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. 그래서 이게 나왔으면 절대 들어가지 않게끔. 그래서 텐셔널이 체인이 캄 체인이 항시 타이트하게 밀어져 있는 상태. 그러니까 잡소리가 안 나겠지. 타이트하게 밀어주고 있으니까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. 봅시다 한번. 어때? 있어? 묻었어? 부동액이 있어? 흘렀지. 이거 봐봐. 지금 내가 또 들어주자고 하면 여기가 터진 거야. 여기가 이게 꽉 조 제대로 아까 여기 심부 볼트를 제대로 안 조이게 되면 한쪽은 눌리키고 이쪽은 깨끗하잖아. 근데 여기만 지금 나갔잖아. 특히 이 부위가 일로 부동액이 스면서 엔진 이 피스톤 속으로 들어가면서 부동액이 새면서 냄새도 매키한 냄새가 되고 아침에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그런 현상이 생겼을 확률이 높다. 그리고 이건 내 봤을 때 100%입니다. 100%예요. 100%. 여기 봐. 여기 나갔잖아. 이러면 부동액이 여기 지금 이 구멍이 부동액이 들어가 있는 구멍인데 이 구멍이 이게 요로 타고 요로 들어갔다는 얘기지. 여기는 새 나오지 않고 여긴 깔끔하니까 바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. 수리를 할 적에는 진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돼. 이런 거 신경 못 쓰면 공든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지. 공든탈이 요즘 요번에 거는 크게 가스게트 긁을 것도 없고 해서 빨리 하겠네. 수리가 빠르겠어. 이 오토바이는 참고로 이유는 동판 가스게트 부동액이 새서 동판 가스게트를 바꾸는 작업이다 이 얘기지. 이건 좀 이따 마치고 그러면 여기다가 심볼을 끼우고 피스톤을 상사점으로 이빨 올라오게 딱 해서 이게 상사점이야. 상사점을 올라오게 해서 여기는 봐. 여기는 깨끗하지. 여기는 뭐 어때? 시커멓지.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? 일로 샜단 얘기야 그냥.
두 말하면 한 소리지 이런 거는. 이렇게 수리 과정이 한눈에 들여다 보이면 일을 해도 기분이 좋지. 근데 이런 게 나타나지 않고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모르면 수리하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찝찝한 마음이 남아 있어요. 기분 더러운 거지. 오늘은 그래서 그 얘기 무슨 얘기냐,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다. 자, 됐고. 여기는 잘 닦아줘야 된다. 근데 지금은 뭐 깔끔해서 상관없고. 깔끔해서. 요 가이드, 요게 가이드인데 끼울 찌개는 안쪽으로 내려, 위에서 아래로 내려 눌러서 싹 들어서 요게 제꼈을 찌개 위에가 튀어나오는 느낌이 없으면 이게 잘 맞은 거야. 잘 맞은 거야. 그리고 됐고. 여기 한번 봐봐. 지금 피스톤을 상세점 올려놓고 캄샤이는 건드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 시로 시점 요게 중간 가운데 이렇게 와 있어. 요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, 요대로 있다가 조립만 하면 된다 이거지. 일도 간단하고 빨리 되겠네. 그리고 그다음에 자고로 돌리면서 집어넣어 주고 아까 튄 부분 여기를 걸어줍니다. 그리고 이것은 타이트하게 조이는 게 아니라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 적당하게 조여서 놓은 상태. 마무리 때 제일 마지막 때 다 조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마무리를 칩니다. 대구? 대구 이따가 대구 주제 한번 해줘야겠다. 대구가 소비 대구가 살짝 눌려 있는 것 같아. 만약에 이 와이셔를 끼워주지 않으면 이게 여기는 양호이란 말이야. 이건 쓰와이셔고. 근데 만약에 그냥 끼우게 되면 양호이셔가 양호이 타먹으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짧아질 수도 있고 타이트하게 조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꼭 엔진을 끼우는 부위에는 꼭 와이셔가 들어간다는 거. 이거는 뚜껑이 오일을 다 잡아줄 수 있는 원리도 되기 때문에 뭐 동아시아 동아이 정도로 안 되어 있네. 됐고. 그러면 13mm에 또 내려놔. 그냥 치우고 이건 아주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고 슬쩍 적당하게 힘이 약간 가해진 상태로 슬쩍 지기세기로 조여주고 적당하게 조여주면 좀 더 빡세게 조여주고 좀 더 빡세게 조여주고 좀 더 빡세게 조여주고 실린더가 고장 들어가서 고장 신호를 딱 조여줄 수 있게끔 한쪽만 먼저 조여주는 게 아니면 한쪽만 조여주면 한쪽은 살짝 한쪽 벌어져 있게 되면 이 동판을 셀 수 있으니까. 아이고 이거 그러면 기도도 했고 그러면 엔진 소리가 더 잘 되겠지. 자, 참고 중요한 참고. 요걸 땡겨서
자연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 위치는 아마 여기 일직선 여기 일직선에 보면 여기 보면 턱 빨간 점 있죠. 여기 볼록 튀어나온 거 요거하고 일치가 돼야 되고 여기서 다음이 있어. 이건 거기 걔네들이 만들어 놓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건 뭐 따라갈 거는 없지. 잠깐만. 여기 보이네. 이거는 잠깐만 자국이 있지. 줄이 거져 있을 거야. 줄이 거져 있는 거 보이나요? 이게 정확하게 잠깐만 내가 먼저 볼게. 정확하게 요건 치자라고 써져 있네. 진짜 이렇게 여기 보이죠? 치자에 줄거져 있는 거 여기로 오고 이게 카민치가 카민치를 나타내는 나타나게 되는 부분인데 잘 됐어. 뭐 어차피 내가 이거 하면서 위치를 돌려놓은 건 아니니까 그냥 바로 작업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얘기지. 이게 이렇게 바로 요게 맞춰줘야 되거든. 요게 맞춰줘야 돼. 그러면 여기서 있어 이게. 이걸 하나 얘기해 주자고 하면 일단은 이걸 처음에 타이트하게 조이는 게 아니야. 순서가 있어 이건. 이것도 자료로 다 쓸 영상이니까 내가 나중에 다 되면 또 올려놓을게요. 이렇게 손으로 건성으로다가 캄체인이 빠지지 않을 정도의 딱 유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텐셔널이 들어간 거야. 여기서 텐셔널이 그러면 아까 여기 기스내는 부분이 바깥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놓고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집어넣게 되면 지금 집어넣기 전에 이걸 먼저 보지. 이 체인이 지금 헐렁헐렁해 이게. 근데 이거를 밀어서 쑥 들어가게 되면 캄 체인이 꽉 물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걸리는 타이트한 이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는 거지. 회전이 돌아가면 도대체 헐거웠던 부분이 다 팽팽해지게 되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. 그러면 여기까지 해주고 내가 손으로만 조여놨잖아. 이 깜빡하면 큰일 나는 거야. 이거 풀리면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지. 그래서 제가
지금 여기까지 딱 작업이 다 끝났으면 여기서 이게 잘 됐는지 수리가 잘 됐는지 카미츠가 잘 안 맞았는지는 360도 회전을 시켜보면 알아. 360도가 회전이 다 되고 잘 돌아가서 되고 반대로도 360도가 회전이 잘 된다는 얘기는 엔진 수리가 잘 됐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부분이야. 오케이. 그리고 자, 이제 키를 키고 소리가 나다가 끊기면 됐어. 네. 헤드 동판을 받았어요.